근데 슬슬 나오네. 이제 슬슬 나오네요.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제 네. 뭐 우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드라마 제작팀들 이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동료분들 얘기 다 하고 이제 멋있는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멤버 더블S5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상을 하면서 채찍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반복되더라고요. 채찍질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그 생방송 무대에서면 이게 긴장되시죠? 아무리 그 이제 베테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죠? 어떤 네. 실수 해봤어요? 실수가 제일 많은 멤버 누굽니까? 저희 다섯 명 중에서는 네. 정민이가 제일 심해요. 아, 예. 저희 데뷔 무대였어요. 데뷔하면서 네. 이제 초창기 무대였는데 네. 마이크를 떨어뜨린 거예요. 춤추다가 처음에 오, 예. 이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막 주스러 간 거예요. 거기까지 반대 쪽으로 뛰어서. 안무는 그냥 틀리는 거 기본이고요, 정민. 예. 제일 많이 틀리고 예. 제일 많이 모르는 척해요, 자기가 틀린 거를. 어, 예. 예. 너 틀렸지? 그럼 아니, 뭘 틀려? 영상 나오면 내가 틀렸었는데 미안해, 이런 식으로. 선희는 실수 안 하십니까? 아, 저 실수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 연습 제일 많이 하는. 아, 그래요? 웃기다, 이거. 아,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예, 영생 씨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생 씨가 증언해주면서요. 예. 정말 예. 형준 씨가 전혀 실수 없습니까? 형준이는요. 본방 때보다 리허설 할 때 많이 음에 갈라짐? 아. 네. 음이 탈. 네, 리허설 할 때만. 아, 그래요? 실수. 본방 때는 아니고. 어때요? 가수들은 이렇게 음이 탈 현상이 이렇게 라이브 중에 나오다 보면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심한 충격에 빠져요, 저희. 충격에 빠져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안 나거든요, 또. 예. 근데 리허설 할 때 당일 아침에 목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차마 준비 못한 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막 이런 거. 그래서 연습을 더 할 걸 아니면 지금 목을 더 풀고 올 걸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아, 휘성 씨 네. 음이탈 현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하. 휘성 씨 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당시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삑 한지도 몰랐어요. 아, 노래하고 있을 때 제 예.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상황이었고 예. 멍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그걸 누가 이렇게 캠으로 찍으셔서 예. 비웃듯이 이제 웃어갖고 이렇게 더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네, 예. 많이 좀 개그적인 느낌이 많이 냈죠. 근데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할 그럼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저는 오히려 리허설 때 더 예. 잘하고 예. 본방 때 많이 망치는 편. 아, 네. 그래요? 네. 어떻게 휘성 씨는 음이탈 현상이 나타나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자신한테 실망해요. 실망. 책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책망할 때? 바보다 너는 뭐 비읍시우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개그맨들하고도 비슷하네요. 예예예. 예, 예. 대기실에서 실컷 웃겼는데 예. 녹화 들어와서 못 웃기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지 지금처럼요. 당황스럽네요. 예, 저도 이게 이렇게 안 웃길지 몰랐네요. 아, 예. 그래요. 아, 예, 몸소 개그 이탈 현상을 보여주시네요. 예, 예, 개그 이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음이탈 경험 많은 분 또 한 분 계시죠? 예, 김태원 씨. 김태원 씨. 저희 스타골드별에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음이탈 현상 제대로 보여주셨고. 무청이나 무청이나 대 선배님으로서 네. 이렇게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음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할 때 대처법 이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휘성 씨를 네. 예. 2년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예예. 예, 예. 누구? 누구? 휘성입니다. 아, 저 죄송한데 질문이요. 예. 선배님으로서 음이탈 나왔을 때 대처법이거든요. 음이탈 좀 해줘요. 아, 음이탈? 네. 저는 철학이 좀 다릅니다. 나 안 들을래, 이 얘기 안 들을래. 알겠습니다. 아, 근데 김태훈 씨는요, 예. 음이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발 정신을 좀 갖고 오세요, 형님. 정신을 놓지 말고 갖고 오세요, 형님. 이렇게 해서 기범 씨. 네. 저 형준 씨 친동생이죠? 네. 야, 예, 뭐. 어떻게 두 분이 똑같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어때요, 형이 방송이랑 집하고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라는 게. 아주 뭐 진솔하게. 예. 예. 우선 집에 들어가면은 예. 껍데기 같은 게 막 놓여 있어요, 여기저기. 아하, 그럼 그게 다 껍데기, 옷이에요. 예. 그럼 그걸 제가 우선 치우고 아, 이제 예. 제 정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네. 책상 위에도 이제 예. 조그만한 껍데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바삭 하면서 이게 푹 부서져요. 예. 뭡니까, 그게? 렌즈, 그 일회용 렌즈 있죠? 아~ 그거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놓는 거예요. 그럼 만지면 과자 부스러기인 줄 알고 이렇게. 예. 좀 그런 거, 아. 네, 아.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형 얘기가 아니고 얼핏 들으면 육아 일기거든요, 지금. 예. 근데 애 한 명 키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리산드 씨가? 홍콩 출신이라 그러죠? 홍콩? 어, 그렇군요. 어. 예. 홍콩 사람이야? 홍콩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막 네. 엄마는 한국 분이에요. 네. 아, 엄마랑. 멤버들하고 의사소통은 지금 잘 돼요? 맨 처음엔 저 완전 의사소통 안 되니까 네. 손으로 이런 거 전 의사소통 네 이런 거 예, 예. 느낌이 완전 변비 같아요. 아 변비 같아요 느낌이. 마음속에서 무슨 말 하고 싶은데요 막 예. 꽉 막힌 느낌. 네. 그러다가 뭔가 한번 딱 통하고 나면 막 이렇게 쫙 체중이 쫙 내려가요. 요즘은 설사 같아요. 예? 요즘 설사 같아요. 어디서 이런 한국말들을 배웠습니까 도대체? 네. 아 그리고 우리 휘성 씨. 야 새 노래 여러분 제목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네. 여자에게 고백해놓고 잠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고백을 앞에다 대놓고는 못하고요. 문자로 이렇게 하고 전화기 꺼버리고 이렇게 다음날 일어나면 좀 소심해서 네, 뭐가 와 있을까 하고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켜졌을 때 아무것도 안 온다던가 미안해 뭐 이런 거 오면은 네. 실망할까 봐. 그렇죠. 네. 애 태울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애 태울 때는 네. 제가 입이 너무 말라요. 입이 너무 마르고 네.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아 네. 지금 김태원 씨 증상을 그대로 나타내시네요. 네,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래. 김은정 씨도 그 네.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애태우고 그래요? 되게 딱 그냥 고백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느낌. 절대 고백 못 하고요. 네. 주위만 맴돌고. 근데 대신에 자꾸 그 사람 눈에 띄려고 해요. 어떻게요? 주위를 맴돌면서 네. 큰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럴 때면 어떤 큰 소리를 내시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괜히 친구들한테 내 이름 부르게 네. 야 나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크게 나 김은정은 막 이러면서 괜히 혼자 제 이름 부르고 그래요. 나 김은정은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모르겠어요. 일단 눈에는 띄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시끄러우니까. 그렇죠. 네 어떠세요 저 원준이 씨는 어떻습니까? 원준이 씨 때문에 애태웠던 분들 네. 많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던가요? 어떤 증상이 일어나세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증상이 예, 그런 증상이에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말을 네.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애태우는. 네. 왠지 모르게 원준이 씨는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김태원 씨하고 굉장히 친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왠지 모르지만 제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김영민 씨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 저요? 네네, 궁금하거든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 막 손을 떨어요. 손을 떠서 예, 예. 밥을 이렇게 딱 떠내잖아요. 그럼 밥알이 막 흘러요. 밥알이 막 흐르고 심지어는 너무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침이 튀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 얼굴에 침으로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거의 헤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김경민 씨 네. 제가 쭉 봐왔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아니 희성 씨 노래 제목 보면은 그 제목이 말이죠 좀 이렇게 안 되나요? 불치병, 불면증까지 이 조금 이렇게 좀 우울해져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런 노래들 좋아합니다. 제가 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부정적인 성향의 곡들이 아하, 가사들 그렇죠.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아하. 네. 김태현 씨가 네? 휘성 씨에게 좀 이런 노래 앞으로 이런 노래 제목 한번 불러주세요. 지어준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부르셨던 게 안 되나요? 뭐 불치병, 불면증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사랑을 실패하고 그리워하고 헤어지고 이런 노래 말고 예. 사랑하고 있는 단계의 노래입니다. 아하.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서 뭘 먹는지 이런 하나하나가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 노래 제목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은 의처증. 하나하나가 다 궁금한 거죠.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잘한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다음 후속곡 제목 4조 후에. 4조 후에. 4조 후에. 네. 코러스 신구 선생님. 아, 좋은데요? 아, 좋아요. 의처증을 예술 한번 제가 승화해볼게 나중에.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울함 하면 저한테 김성민 씨였는데요. 네?